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은 세 명이 해야 할 일을 둘이서 하고 둘이 할 일을 혼자 해야 합니다. 현장 인력을 강화하겠다는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현장에 달려가 화재 진압에 나서야 하는 소방관. 규정대로라면 펌프 차량 한 대에 최소 서너 명이 필요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1인 2역을 하는 일이 허다하고 항상 위험 속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 역시 운전요원을 빼고 응급구조사 혼자서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담당하는 일이 많아 신속한 조치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심정지 환자나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응급처치가 많아요. 근데 한 명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처치가 미흡할 수도 있고. 지난해 기준 대전 지역 소방인력의 법정 인력 기준은 1,200여 명이지만 240여 명이 부족하고 충남과 세종은 기존 인력의 절반에 그쳐 각각 1,700여 명과 200여 명이 모자란 형편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이어지면서 대전을 비롯한 지자체가 소방인력 충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앞으로 5년간 400명을 충원해 현장 부족 인력을 채우기로 했고 충남과 세종도 점차 확충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최소한의 법정 기준 인력을 채울 뿐으로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휴가, 휴직, 연가, 병가 이런 인력이 상시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가 되는데 고인력을 충원하려면 사실상 이 인력보다 한 2,300여 명은 추가로 더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인력 충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업무 공백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